첫 번째 여성 국회의장이 이 지역에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니, 이거를 여기 가져오면 어떻게 수원성에 이수정 후보한테 갖다 주셔야지. 한 뿌리 한 뿌리씩 해갖고. 아니, 오늘 열기를 보니까 민주당이 압승할 것 같네. 우리가 한세 조사 8억짜리 한 방에 했잖아요. 기둥뿌리를 뽑았어, 그때. 판세는 변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언론들이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안 믿더라고. 근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 그때 판세 조사와 거의 똑같아. 추세를 보려고 이번에 정례조사 한번 했어요. 네. 자, 대여 이러하고요. 추세를 보세요. 이거 1년 반 동안 보던 그대로 아니야. 이걸 궁금해하더라고. 이제 다른 데는 막 쩍벌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까지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 추세 그대로 1년 반 동안 크게 튀지도 않고 크게 벌어지도 않고 그냥 거의 매주 전화면접 ARS 해왔는데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진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이 구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여론조사 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린 돈 벌 생각이었거든. 다 쓰고 말할 거야! 비싼 게! 요즘에 총수를 비판하는 게 없어졌더라고요. 바빠서 그래. 이번 주에 한 조사 중에 눈여겨볼 것이 비례입니다, 비례. 저희 조사로는 처음으로 조국신당이 비례정당에서 1위를 했어요. 이게 처음 나온 거거든요? 네, 처음 나왔죠. 근데 그 이후로 여론조사 꽃하고 비슷하게 조국혁신당이 1위 하는 조사들이 나오더라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합치면 그렇죠. ARS 조사 보면 50% 넘어가거든요. 조국혁신당은 지역구가 없으니까 지역구를 선택할 때 민주당을 선택할 비율이 국민의 미래보다는 훨씬 높죠. 1년만 동안 내내 30% 대 55% 이 비율을 봤잖아요. 네. 변한 적이 없어. 변한 적이 없는데 뒤집어졌다고 난리법석 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한 적이 없다. 8억 썼다. 아무도 안 받아줬더라고. 안 믿어. 바보들. 그리고 이제 가상대결입니다. 오늘날 하고 또 주중에도 하고 한 주에 막 10개씩 합니다. 자, 영등포 갑. 아, 여기는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에 갔잖아요. 그래서 급 관심 지역이 된 곳이거든요. 관심 끄기로 했어요. 그리고 화성을 여기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현대자동차 출신의 공영훈 개혁신당 이준석. 자, 관심 끄기로 했어요. 둘이 합쳐도 안 된다, 합쳐도.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단일화 안 하겠다. 누가 2등 할 것 같습니까? 관심을 껐어요, 저는. 자, 탈락, 관심 지역에서. 자, 고향 갑, 12년째 관심 지역이에요. 심상정 후보 지역구라 매번 관심 지역구고, 마지막 순간에 심상정 후보가 뒤집고 해왔거든요. 자, 붙여봤어요. 여기도 관심 지역 탈락입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이 구도더라고. 네,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탈락하다 보면 몇 개 안 남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제주. 아, 여기는 왜 했냐면, 지난 여론조사 꽃 전국 판세조사 8억짜리 할 때, 당 지지율이 마이너스 16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경쟁력 조사기관이라 마이너스 16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위성원 후보가 우리한테 항의가. 제가. 그 뉴스 공장 끝나고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판세 조사 때하고 똑같은 방식의 가상번호 ARS 우리가 꼼꼼해. 자, 네. 관심 지역 탈락. 자, 그 다음에 남양주시 을 민주당 비례로 현역 지역구를 꺾은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김병주 후보인데 아, 여기 어떻게 될까? 탈락. 자, 대거 탈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서울을 휩쓸었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 빼고서 용산을 가져왔어요. 여기는 계속 해야 돼요. 네, 서울을 휩쓸 때도 권영세 후보는 살아남았어요. 지난 총선에서 붙여봤지. 여기는 관심 지역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네, 여기는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박범계 의원 지역구인데 판세 조사에서 마이너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도 경쟁력 조사 기간이었나 봐. 또 해봤지.
아니, 이 지역 계속 해야 돼. 차이가 한 6% 납니다. 여기는 관심 지역 유지해야 돼요. 그렇죠. 오차 범위 내니까요. 네. 자, 여야 모두의 관심 지역구입니다. 자, 이 당 지지율을 잘 보세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겨. 이야. 여긴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만약에 황민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충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커갈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강남을. 야, 여기 아무도 조사하지 않아. 결과가 빠르다고 생각했어. 여론조사 꽃은 해봤어. 3%. 이야. 자, 이러다가 강남 이긴다. 아니, 이렇게 나오니까 강남 각과 병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어제 왜 우리는 안 해주잖아요. 이 정도로 붙으면 이거 뒤집을 수 있어요. 강창희 후보가 캠페인 정말 잘하더라고. 좀만 더 밀어붙이면 돼, 여기는. 예. 힘이 난대요, 요즘에. 특급 관심 지역구입니다, 여기. 그리고 하남 갑, 친윤 후보. 거기 있는 후보들 다 치워버리고. 옆 지역으로 밀어냈잖아요. 낙하산으로 왔거든요. 여기가 군구가 되면서 구도심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하남에서는 여기가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도 아 여기는 어렵다. 그래서 강한 후보를 내야 된다. 결국 누가 가느냐? 막판에 추미애 전략공천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 한 번도 이렇게 조사 안 해봐가지고 해봤지. 이긴다! 자. 우리가 드디어 개혁적인 국회의장을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첫 번째 여성 국회의장은 추미애가 됩니다. 조정식, 추미애 두 분인데 나이 순으로 해요. 추장관이 위입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여기 전화해야 돼. 아는 분 있으면 추미애 꼭 뽑아야 된다.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여성 국회의장이 이 지역에서 탄생할 수 있습니다.